혹시 오늘은 유닛 11, 11강. 원래는 이제 연결 어구 넣기 이런 문제였거든. 왜 however, for example, 뭐 in other words 이런 식의 연결어들 있지. 그러므로, 그러나, 뭐 하지만 하는 이제 그런 연결어를 넣는 문제였는데 이제 우리는 그 문제로는 아마 내신에서는 안 나올 거니까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첫 번째 analysis는 향상된 제동장치 설치의 결과 안 와닿는다. 자동차 브레이크 알지? 발로 직접 꾹 밟아서 브레이크 밟아서 차를 멈추는 그런 브레이크 말고 자동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되는 장치가 있거든? ABS라는 시스템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달았더니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는 뭐 그런 결과에 대한 이야기야. 자, in an experiment, 한 실험에서 그러네. In Germany니까 독일이다, 그치? 독일의 한 실험에서, 그럼 주어는 part, 얘가 주어네. Part of a fleet 했는데, 요 fleet라는 단어는 그 전체 차량이라는 뜻이야. 전체 차량인데, taxi cabs, 요게 택시죠. In 민헨, 요거는 민헨이라는 도시 이름이야. 독일에 있는. 그러니까 민헨의 전체, 택시들. 근데 그 중에 part, 일부분이 지금 주어라고요. 택시가 뭐 전체 민헨이라는 도시에 엄청 많이 있겠지. 그 전체 차량 중에 일부가 was it kept with? 자, equip은 원래 타동사로는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거야. 뭔가를 장비 같은 거를 갖추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걸 수동태로 was equipped 썼으니까 갖춰지다라는 뜻이겠지? 장비가 갖춰지다고 얘는 그 전치사 with랑 같이 쓰여. 그래서 어떤 장비가 갖춰지다 할때 be equipped with야. 자, 여기선 수일치 하나 볼까? 그러니까 주어로 쓰인 part가 지금 단수. 그래서 was라고 단수형 동사 썼고요. 자, 그러면 전체 그 택시 차량들 중에 일부가 뭐가 장착이 되었다? 뭐가 갖춰졌냐 하면 anti-lock brake system. 요걸 우리가 이제 앞 글자만 따서 ABS 시스템이라고 해. 뭐 운전자들은 다들 알고 있는 자동으로 이렇게 타다다닥 잡아주는 그런 이제 ABS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 자, 요거를 한번 달아봤대. 그 ABS가 무엇인지는 요거는 이제 동격의 콤마. ABS 즉 ABS라는 이 시스템은 a technological innovation이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혁명이다, 이런 혁신이다 이러지. innovation 혁신이죠. 자, 기술적인 혁신 혹은 뭐 혁신품인 ABS 이 말인데 이것도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꾸며주네. That vastly improves braking. 그러니까 vast하게 크게 이 말이죠. 크게 향상을 시켰어요. 뭐를? 브레이킹을. 브레이크 잡는 그 제동장치를.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크게 향상시킨 그런 기술적인 혁신인 ABS. 요 ABS를 한번 달아봤대. 자, 그 택시들 중에 일부에 요거를 달아봤대. 자, the rest of the fleet. 아까 fleet가 전체 차량이란 뜻이라 그랬지.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은 이 말이네. The rest of, 그러면 항상 the rest는 나머지요. 그런데 the rest of 같은 것이 지금처럼 주어일 때는 너희가 수좀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the rest of,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 중에 일부는 여기 갔고요. 나머지, 그 학생들의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할 때 the rest of the students. 그때 the rest는 소윤아 단수야, 복수야? 그때는 복수겠지. 그 학생들의 나머지 이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the rest of 같은 거는 그 of 뒤에 오는 전체를 가리키는 요 단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의 the rest, 나머지라는 the rest가 지금은 단수네요. 왜? 여기 있는 the fleet가 지금 단수형이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도 그래서 was라고 단수형 동사 썼다고. were 쓰면 틀리겠죠? 자, 그러면 그 차량들 중에 나머지는요, was left. 역시 수동태네, 남겨졌습니다. 남기다 leave를 수동태로 썼지. 남겨졌습니다인데 어떤 상태로 남겨졌어? unequipped 한 상태. 그러니까 PP꼴을 써서 BPP라고 남겨지다 얘도 수동태인데 이 뒤에 또 PP가 또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야. 원래 능동태에서는 주어가 남겼습니다. 그 나머지 차량들을 unequipped 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오형식 문장이었을 거야. 주어가 남겨두었죠. 목적어를 목보한 상태로. 그래서 목보로 쓰였었던 unequipped. 왜냐하면 나머지 차량들이 equip 안된 그런 상태. 그지? 그래서 PP꼴로 목보를 썼던 이 문장을 지금 수동태로 고친 거다. 나머지 차량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unequipped 됐다라는 거는 그 ABS 장치가 장착이 안된 채로 이 말이겠지.
그래, 그렇게 남겨졌고요. And 그리고 the two groups. 여기서 이제 그 두 그룹이라는 게 뭔지 알겠지? ABS 단 택시들과 ABS를 달지 않은 택시들. 그 두 그룹들이 주어다 were placed. 수동태 많이 나오네. 또 놓여졌습니다라고 수동을 썼어. 그럼 under, 어디 밑에, 어디 하에 놓여졌어? Careful and secret observation 하에 놓여졌대.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뭐 주의 깊은, 신중한, 그리고 secret은 비밀이잖아. 그러니까 주의 깊고 비밀스러운 이런 관찰 하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받게 됐다 이 말인 거야. 자, 그것도 for 3 years. 짧지도 않아. 3년 동안 이렇게 관찰을 쭉 해봤대. 자, you would expect, 너는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할 것이다. 그러는데 the better breaks. 자, 5형식으로 쓰인 expect다. expect는 5형식으로 쓰이면 당연히 목적어 뒤에 목보를 이렇게 to 부정사로 쓰겠지. 더 나은 break가 주연아 무슨 break냐? ABS 말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발로 꾹 밟아서 세우는 일반 브레이크 말고 더 나은 브레이크, 즉 ABS라는 요거. 자, 그러면은 ABS가 to make 할 거라고 너는 아마 예상하겠지. 5형식 expect는 목보로는 당연히 to 부정사 가집니다. 그래서 to make 썼다. 그러면 더 나은 브레이크가 make for safer driving. 만들어낼 거야. 근데 더 안전한 운행을. 당연히 이제 넌 그렇게 예상을 하겠지. 그지? 더 향상된 브레이크가 더 안전한 운행. 여기에 도움이 될 거라. 그러니까 make for 하는 거를 너희가 그냥 합쳐서 도움이 되다. 이렇게 외워보자. 도움이 되다.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더 낫겠지. 더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이니까. 넌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however 요런 게 사실은 빈칸으로 떨어져 있었던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얘들아, 내 같으면 이거 순서 배열 문제로 내겠어. 순서 배열 문제 내기에도 괜찮은 지문이거든. 예를 들면 어디서 자르냐 하면 the rest of 요런 데서 자를 수 있어. 왜냐하면 일부에는, 그지, 파트 일부에는 이것이 장착이 되었고, 그럼 그 차량 나머지는 장착이 안 된 채로 내버려줬고, 요렇게 순서 문제로 여기를 한번 자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나 라는 요거. 왜냐하면 3년간 지켜봤어. 이렇게 달고 안 달고 두 그룹을 3년 동안 지켜봤어. 그래서 넌 이렇게 예상을 했겠지. 하지만 근데 이제 실험의 결과는 반대 내용이겠지. 그래서 요쯤에서 또 자를 수 있다. 자, 내용 계속 볼게. 그러나 that is exactly the opposite. 그것은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야. 무엇의 정반대? What happened? 일어난 일이다. 그치? What happened니까 일어난 일.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우리 것이라고 해석하잖아. 일어난 것에, 일어난 일에 정반대래 오히려. ABS 달았더니 오히려 그럼 더 결과가 안 좋았나 보네. 자, giving some drivers ABS가, 그러니까 지금 주어는 주는 것, 얘가 주어지. 근데 요 give가 그 수요동사로 쓰여가지고 뒤에 some driver에게 ABS를 준 것. 그러니까 앞에 있는 drivers는 이제 에게라고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고 ABS가 를이라고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라고요. 자, 일부 운전자들에게 ABS를 준 것이 동사 made 했어요. 근데 no difference. 아무런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대. at all 붙었으면 전혀. 부정문에서 at all은 전혀라고 부정을 강조하는 거지. 전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어. In their accident rate, 어디에서? 그들의 사고 rate는 비율이란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고율에 있어서 ABS 달면 사고율이 당연히 더 떨어지고 굳이 더 안전해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고율에 있어서 전혀 그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했대. In fact, 사실 it turned them into, 잠깐만 우리 요수건은 알아야 되잖아. Turn A into B. 많이 들어봤나요? Turn A into B. 무슨 뜻이죠?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바꾸다잖아. 자, 그러면 사실 그것이 them을 markedly하게 inferior driver로 만들어버렸대. 잠깐만, them은 누군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찾아야 돼. 여기 있는 them은 누구냐면 앞에서 여기 복수형으로 나온 거는 운전자들이네. 그치? 오히려 그것이, 그럼 그것이 뭔지도 또 찾아봐야지. 여기서 주어로 쓰인 그것이라는 거는
그 ABS 내지는 ABS를 준 것, 뭐이 정도로 표시를 하면 되겠다, 그지? 오히려 그것이, 즉, 몇몇 운전자들에게 그렇게 ABS를 준 것, 요걸 it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지? 오히려 그것이 그 운전자들을 뭐로 만들어 버렸니? 뭐가 되게 해 버렸니? marked 하면은 눈에 띄는 이런 거데 marked에다가 또 li 붙였으니까 눈에 띄게, 그러니까 심하게 도드라지게 마킹하는 거 알지? 표시를 땅땅 찍는 게 마킹하는 거잖아. 그래서 mark가 그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눈에 띄게 inferior한 운전자로 만들어 버렸다. inferior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superior 하는 게 super 붙는 게 우월한 거잖아, 그치? superman 할 때. 그래서 inferior 반대야, 열등한 거야. 더 못한 거다, inferior. 그래서 오히려 그 운전자들을 열등한 운전자, 그것도 정말 심하게 눈에 띄게 열등한, 뜻 적을까요? 눈에 띄게 열등한 운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 그러니까 오히려 ABS를 달아줬더니 그 ABS 달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오히려 더 열등한 운전자, 운전을 더 못하게 됐다고? 더안 좋게 운전을 하더라고? 자, 나오네요. They drove faster. 그들은 더 빠르게 차를 몰았대. 험하게 운전을 하네. They made sharper turns. 그들은 더 샤프한 턴을. 그러니까 턴 하는 건 회전인데 샤프하게 회전과 급회전도 더 심하게 하더라. 이런 거야. 계속 운전 좀 난폭하게 하는 거네. 그들은 braked harder. 그러네. 브레이크도 더 세게, 심하게 끼익 밟고, 뭐 이러더라는 거야. ABS를 달아줬더니. 자, 원래는 또 여기가 연결어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져 있었겠지. 이게 뭐야?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방금 얘기했던 이거 내가 다시 말할게,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즉이야, 이거. 즉,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요런 부분들 덕분에 만약에 이거를 요렇게 순서 배열 문제로 낸다면 또 여기서 이렇게 자를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랑 요렇게 잘라가지고 쌤이 지금 끊어놓은 여기 잘라가지고 뭐 ABC 배열 바르게 해봐 이런 배열 문제로도 내기 괜찮은 지문이었어. 이런 연결어들 같은 것들이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 즉 다시 말해서 이 ABS 시스템이라는 것이 were not used,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be used 하고 to 부정사 쓰면 이거는 to 부정사 하는 데에 주어가 사용되다야. 얘는 표시 좀 해야 돼, 얘들아. be used to 동사원형. 이 동사원형 하는 데에 주어가 사용되다야. 아, 물론 얘는 not이 있으니까 사용이 안 됐습니다겠지만 왜 이거 중요해요? be used to ing 이런 거랑 구별해야 되잖아. 여기다 ing 써버리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면은 reduce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하다라는 뜻이야. be used to 동사원형 말고 be used to ing를 해버리면 ing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완전 다른 뜻.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하자. reducing 하면 땡. 아, 그러면 were 같은 걸안 쓰고 그냥 used to 그것도 안 되죠. 그냥 used to 동사원형은 하곤 했다. 과거에 뭘 하곤 했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챙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BS 시스템이 사고를 줄이는 데에 이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Instead, 대신에라는 저말 내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instead라는 말을 쓸때 앞쪽에는 거의 이렇게 부정문이 있을 거야. 지금도 그러네. 앞에, were not used. 그러면 ABS 시스템은 사고를 줄이는 데 사용 안 됐고, instead 뒤에 거가 맞는 거야. 알겠어? 항상 instead, 그러면 앞쪽에 부정문, 이거 아니고요, A가 아니고요, instead 하고 콤마가 있으면 그 콤마 뒤에 있는 B가 맞는 거예요. 요런 이야기야, instead는. 자, 그러면 오히려 대신에, rather 해도 되지, 이거. 오히려 그 대신에, 그러면 그 운전자들은 used, 사용했대. 그 추가적인 요소, 안전의 요소. 아니, 그게 뭔데? 그게 ABS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치? 그 추가적인 안전 요소, 이게 다시 말해서 그냥 ABS 시스템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사고를 줄이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데 사용했대? 이거 하기 위해 사용했네. 그러니까 to reduce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to enable 하기 위해서 ABS를 사용했대. enable 무슨 뜻? 할수 있게 하다. 그치? 가능케 하다. 얘 진짜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목적어, 그 뒤에 목보 쓸 건데 당연히 목보는 to 부정사로 써야죠. 목보는 무조건 표시하라 그랬어. enable의 목보는 to 부정사.
아까 expect의 목보 있었나? 여기 있네. expect의 목보는 역시 to 부정사. 그치. enable이든 expected든 얘네들은 목보는 to 부정사를 써야 되니까 얘도 그래서 to drive. 다른 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운전하는 거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역시 운전자들이겠지. 근데 그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도록? faster and more recklessly 하게. 그러니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무분별하게. 한마디로 막 운전을 한다는 거야. 근데 without increasing, 뭐 하지 않고, without ing는 뭐뭐 하지 않고, 뭐 얘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를 당연히 써야 되겠죠? ing, 하지 않고, 그게 without ing. increase, 그러니까 증가시키지 않고 그러는데 뭐를 그들의 risk를, risk는 위험이잖아. 어떤 위험이요? getting into an accident. 그러니까 사고에 처할 위험이다. 그렇지? 사고 안으로 들어갈 위험 이 말이니까. 사고에 처할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무분별하게 그렇게 운전하는 걸 가능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히려 ABS를 쓰더라. 그래서 ABS를 달았더니 오히려 운전자들이 운전을 더 막 하더라. 어차피 내가 뭐 발견 못해도 ABS가 따다다닥 이렇게 브레이크 잡아주니까 뭐 막 밟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실험의 결과인 여기 다시 말해서 뒤에 나오는 요게 사실은 뭐 이 글의 주제야. ABS는 오히려 이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요 단어가 사실 중요하잖아. 이 연결어가 다시 말해서 라는 말 그 뒤에 꽤 중요한 말이다 이런 거야. 1번 볼게. 자, 1번은 갈등 상황에 대한 대화 미루기. 갈등 상황에서는 대화를 미루나 봐. 자, 봅시다. When emotions are highly charged. 자, when으로 시작했으니까 뭐를 할 텐데 감정들이 이거 high 아니고 highly야. highly는 꽤라는 뜻이잖아. 그치? 이거 high 쓰면 안 되죠. 높은이나 높이라는 high 말고 꽤라는 뜻의 또 다른 부사 highly 다릅니다. 자, 그러면 감정이 꽤 charge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charge는 뜻이 진짜 많은데 감정이 charge 된 거는 수동태잖아. BPP. 감정이 charge 된 거는 감정이 격해진 거야. 일촉즉발의 상황, 감정이 막 고조되었을 때 이 말이다. 자, 감정이 꽤나 이렇게 격해졌을 때, 매우 고조되었을 때 It makes good sense. 우리 make sense라는 요 표현 알아야 되는데 make sense는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말이 되다 이런 뜻이야. make sense는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말이 되다. good까지 붙었으니까 되게 타당한가 봐. 뭐가 그렇게 되게 타당한데요? 주어인 is은 뭔데요? 가주어지 이런 거는. 그러면 진짜 주어는 뒤에 있는 to 부정사. delay 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합당합니다. delay가 미루다죠. 뭘 미루는 거? conversation이 대화잖아. 대화를 미루는 거요. 근데 무엇에 관한 대화? about conflict. conflict가 갈등이잖아. 그 갈등에 대한 대화를 미루는 거. 근데 until 나왔어. 뭐 할 때까지. until은? 언제 언제까지잖아. 언제까지 미뤄요? attention과 mental focus와 good일이 return할 때까지. until이 이렇게 문장 이끌고 있어. 뭐 할 때까지요? 주의 그리고 mental focus 그러니까 정신 집중 그리고 goodwill은 말 그대로 좋은 의도 선이라 그러죠 우리가. will이 명사로는 그 뜻 의지 의도 이런 뜻이거든. 이런 것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을 잠시 잃고 감정적이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텐션과 이런 멘탈 포커스랑 또 선의가 되돌아올 때까지 잠시 그 갈등에 관한 대화를 좀 미루는 거. 그거 괜찮네. 타당하다. 그게 합리적이야. 너무 심할 때는 잠시 나중에 얘기하자. 좀 진정하고 이렇게 미루는 게 좋대. 자, 그런데 여기에 however, 콤마 찍고 however, 그러나가 들어갔어. 이런 거는 먼저 땡겨서 우리가 해석을 먼저 하죠. 자, 그러나 하더니 또 once라는 접속사가 문장을 이끌고요. 접속사절이 있고 그 뒤에 여기에 이제 주절이 나오고 이러네. 일단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한 번이 아니고 일단 뭐를 하면 이런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야. 일단 그러니까 한 번이니까 일단 한번 뭐를 하면 이런 거. 자, 일단 everyone is calm and enjoying themselves again을 하면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calm은 차분한이죠. 일단 모두가 그러면 차분해지고 또 그리고 enjoy themselves는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시 즐겁게 놀고 이런 거잖아. 어게인이 붙었네. 그래. 다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면. 됐어? 그러니까 이제 감정 가라앉았네.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러나 사람이 다, 이렇게 다시 되면은, 그러면 these conversations는 이 대화들은, 이 대화들이라고 표현한 건 아까 위에서 그 갈등에 대한 대화, 미뤄놨던 이 대화를 말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대화들은 are often forgotten. 종종 어떻게 된다고? 잊혀진대요. 대화가 주어니까 잊혀지다, 수동태로 써야 되겠지. 그 are, forgotten. forgetting 같은 무슨 ing꼴 이런 거 쓰면 땡이겠죠? 지금 수동태 써야 돼. 아니면은 prof 됩니다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5월은 지금 pp꼴 두개 연결한다. BPP라고 수동태를 써서 잊혀지거나 아니면 put off 되거나, 그러니까 요 5월은 PP 두 개. 잊혀지다라고 해서 forgotten. 그럼 put도 지금 PP예요? 네. put의 PP 꼴이야. put off가 뭐 하는 거지? 딜레이랑 똑같습니다. 미루다야. 그래서 이거 put off 된다. 수동태니까 밀린다야. 연기된다라는 수동태. 요거 PP꼴 임 것도 좀 주의를 할게. put off의 뜻은 연기하다, 미루다, 딜레이랑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수동태로 쓴 거다. 이 대화들은 잊혀지거나 아니면은 연기가 되는데 그것도 indefinitely. 어떻게 무기한, 무한정으로 연기가 돼. 무한이야, 무한. indefinitely 하는 거는. 무한, 무기한 연기된다. 자, no one wants니까 이거 전체 부정이죠. 아무도 원치 않아요. 이런다. 뭘? To talk about conflict. 그 갈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end하고 risk 나왔거든? 그럼 우린 또 end에는 자동으로 세모를 탁 치고 이게 뭘 연결할까 찾아야 되는데 risk는 동사로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거. once랑은 일단 꼴이 안 맞잖아. 얘는 s 붙었고 once랑 병렬이려면 얘도 s 붙어야지. 그치? 원형을 썼다는 거는 여기 있는 원형 talk and risk. 이거 두개 병렬 구조. 그러면 no one wants니까 아무도 talk하기를 그리고 risk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once, to에 걸려있는 talk와 risk야. 자, 아무도 그럼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스포일링을 할 위험 감수하는 거 그거 원치 않는데 스포일 많이 들어봤잖아. 스포일 뭐 하는 거게? 망치다다 원래 스포일은 야 그거 막 결말 스포일 하지 마 하잖아, 그지? 그 스포일이라는 게 망치다야. 자, spoiling the good time 그 좋은 시간을 망치는 거. 좋은 시간을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다시 화기애애해졌는데 야 근데 그때 그거 이러면서 이야기 꺼내서 그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위험 부담 감수 아무도 그거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자, as a consequence도 이거 연결어야 그 결과 이 말이야. consequence가 결과거든. as a result라고도 하죠. 그 결과.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게 원인이고 이제 여기 뒤에 결과가 나올 거야. 그 결과. the issues. 그러면 그 이슈는 그 문제들은 종종 don't get addressed. address 주소 말고 동사로는 다루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얘도 get addressed면 다뤄지다 수동태 BPP처럼 get PP도 수동태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그 문제들은 종종 안 다뤄집니다. at all이니까 전혀 그대로 그냥 잊혀지고 무기한 미뤄지고 안 다뤄집니다. and 그래서 다시 또 문장 새롭게 나옵니다. 그리고 they usually resurface 여기서 they 뭔데? 소윤아 찾아봐. 여기서 they는 누구냐? 뭐 멀지 않은 곳에서 복수형 명사를 찾으면 되겠지. 뭐게요? 그렇지. 그 이슈들이야. 그 문제들은 다시는 다뤄지지 않고 그리고 종종 또그 문제들은요. resurface를 한대. surface는 원래 표면이란 뜻이잖아. 명사로 그치? 근데 지금은 딱 봐도 이거는 동사겠죠. they라는 주격. 그 뒤에 얘는 동사로 쓰였을 건데. 그러니까 다시 표면에 올라온다는 거야.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 다시 그것이 표면으로 또 올랐어요 하듯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른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떠오릅니다. later 나중에요. 근데 in a new and often intensify conflict로 새로운 갈등
혹은 종종 intensify 된 갈등의 모습으로 다시 떠오른다는 거지. new는 새로운이고 intensify 하면 강화된이잖아. intensify가 강화시키다거든. 그래서 그거의 PP꼴이니까 강화된 그런 갈등 상황에서 이게 다시 결국은 떠오르겠지. 그때 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자, if you do choose to put off, 그래서 만약에 네가 선택을 한다면, 근데 선택하다라는 choose가 동사인데 그 앞에 do는 왜 썼죠? 우리 이런 걸 강조해 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정말로 choose를 한다면, 진짜로 선택을 한다면 뭘 선택해요? to put off. 아까 우리 put off 뭐라 그랬지? 미루다, 연기하다, delay랑 똑같은 거야. 네가 만약에 미루기로 정말 선택을 한다면, 여기서 선택하다 choose는 참고로 목적어로는 그 to 부정사만 가져요. 그래서 to put off를 쓴 거야. 이거를 putting off라고 동명사꼴로 쓰면 틀립니다. choose는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가져. 뭘 미루기로 선택을 한다면 discussion을. discussion이 토론, 토이다, 그지? 논의 이런 거잖아. 근데 about a conflict, 그래, 그 갈등에 대한 논의를, 토의를 네가 미루기로 정말로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아 지금은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 일단은 좀 미뤄야겠어, 얘 너무 흥분했어, 그렇게 해서 네가 미루기로 결정을 한다면, 고른다면, if절은 여기서 끝났거든. 그러면 이제 주절이 나와야 되는데 주절에 주어가 없어요. 명령문이거든. remember, 기억해라. 이게 시험에는 종종 어떻게 나오냐면 if절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만약에 뭐 한다면 그러면 이제 주어가 동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런 문장 기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remember 얘를 remembering 이렇게 내놔. 왜냐하면 그러면 주어 같잖아. 동명사라서 아 기억하는 것이 주어인가 싶거든. 근데 뒤에를 봐. 뒤에를 이렇게 쓱 봤는데 동사가 없어 이 문장에. 만약에 remembering, take it up later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뭐 얘가 주어면은 뒤에 뭐 is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없잖아. 그러면 아, 이 remember 얘가 이 문장에서 본 동사구나. 즉 다시 말해서 명령문이라서 이런 것들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명령문이라서 얘가 동사인 거야. 이 문장에 얘 다른 꼴로 쓰면 안 됨, 주의. remembering 아님, 그지? to remember 뭐 그런 거 아니야. 자, 기억해라 그랬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remember은 목적어로 to 부정사만 써요? 아닌데 동명사도 쓰던데, 나 봤는데. 그럼 이거 taking으로 바꿔도 되나요? 소연아, 바꿔도 되냐? 얘 like나 love처럼 둘 다 목적어로 막 다 가져? 안 돼. 왜요? 둘 다 가진다더니 의미가 다르대. 의미가 달라져. remember to를 쓰면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야. 근데 remember ing를 쓰면 예전에 이거 했던 것을 기억하다야. 뜻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해야 할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잖아. 너 예전에 taking 했던 걸 기억해, 이게 아니고 take 해야 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그건 remember to야. forget도 마찬가지라서 이걸 그러면 don't forget to 이렇게 표현해도 의미는 똑같네, 그치? take 해야 할 것을 잊지 마. 그래서 ing로 안 쓰도록 주의 합시다. 그러면 take it up later 해야 할 것을 기억하시오. take it up later. 말 그대로 그거를 나중에 take up, 다시 뭐 꺼내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다시 꺼낼 것을 기억해라. 여기서 또 어순한 게, 우리 take up 같은 이런 이어 동사의 목적으로 it이나 them이나 뭐 이런 대명사를 쓸 것 같으면 이어 동사 사이에만 넣어야 되죠. 그래서 take it up 한 거다. 자, 나중에 그걸 꺼내는 거 잊지 마라. 기억해라. during a time이니까 어떤 시간 동안에, of a ease and sweet connection의 시간 동안에 꺼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편안함, 쉬움이잖아, 그치? sweet, 달콤한 connection은 관계인데, 그러니까 사이가 좀 부드러워질 때 이 말이네. 편안한 시점, 그러니까 부드러운 관계일 때. when it can be most productive. 그러니까 가장 생산적일 수 있을 때네, 그치? when it can be most productive. 가장 생산적일 수 있을 때, 그땐 대화를 하면 좀 생산적으로 대화가 주고받고가 가능할 요런 시간에, 그때 요거 다시 꺼내는 거 기억해라. 됐죠?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대화를 미루는 건 괜찮아.
하지만 요거 다시 꺼내는 거 잊지 마. 분위기 괜찮아지면 다시 꺼내서 이야기 마무리 지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다시 올라와. 그 문제가 이런 이야기였어. 2번 가보자. 2번은 시장 자유화, 경제 성장, 그러니까 경제 관련 글이다, 그치? 이런 글 많이 읽다 보면 너희도 왜 어떤 경우에는 과학 이야기 나올 때도 있고 소재가 이런 경제 이야기라든지, 그치? 뭐 철학 분야라든지 이런 그 분야별로 소재별로도 너희가 나는 유독 이 소재의 글이 좀 어려운 것 같아 하는 거 있을 수 있거든.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그런 것도 좀 파악해두면 좋아. 그래서 나 유난히 철학 파트 막 그런 소재 어려운데 싶으면 그러니까 그런 조금 기본적인 왜 배경 지식 같은 걸 너희가 따로 좀 검색을 해서 찾아본다든지 읽어놓으면 나중에 그런 소재의 글을 만났을 때 훨씬 그래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어. 경제 좋아해? 쉬워? 어렵지. 자, 이거는 이제 경제 관련이네. 보자. In the case of China와 Eastern Europe이 나왔어. 그러니까 중국과 여기 어디야? 동유럽이네. 동유럽이 어디지? 떠오르는 나라 있니? 동유럽. 러시아요. 그런 나라가 동유럽이야. 자, 그래서 중국과 동유럽의 경우에 이런다. It is clear. 그거 명확해요. 처음부터 그거 명확해? 그럼 그거는 당연히 가주어지. 진주어는 대절이 진주어구나. 자, 대절의 사실 명확합니다. 대절. Market은 시장인데 너희들 그 liberty라는 단어 아니? 이거 자유야. 그 뉴욕에 가면 너 무슨 유명한 동상 있잖아. 뭐야? 자유의 여신상 본 적 있지? 뭐 사진에서. 그 자유의 여신상이 The Statue of Liberty. 영어로는 이름이 그래. 여신상, 여신 이런 단어 안 들어가. The Statue, Statue가 동상이죠. Of Liberty. Liberty가 자유거든. 그래서 자유의 동상. 그래서 Liberty가 자유인데 그러면 얘는 Liberalization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는 자유화 이렇게. Zation 이런 거 붙으면은 뭐 현대화, 사회화 하듯이 자유화야. 그러니까 시장 자유화가 지금 대절의 주어야. 자, 시장 자유화가 has helped a lot. 많이 도움이 되었다. 라는 점은 명확하다. 이 얘기를 왜 하지? 중국과 동유럽은 경제 체제로 봤을 때는 어떤 국가야?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 국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자유시장의 약간 반대 개념이잖아, 그치? 그럼 공산주의인데? 근데 이런 나라에서도 그 시장 자유화,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완전 시장 자유화잖아. 그 사람들도 다 사유재산 갖고 돈 많은 사람 많이 벌고 자기 집 사고 다 하잖아, 지금 완전 우리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자유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거야. 자, 1998년까지는 East European, 요거 아까 말했던 동유럽, 동유럽의 요거 private라는 단어도 알고 있죠. 사적인 거 그거잖아. 그러니까 공적인 거에 반대, 개인의 것. 그래서 요것도 또 nation 붙었어. 사적화가 뭔데요? 우린 그걸 민영화라고 불러.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사적으로 회사가 하고 개인 어떤 가게가 뭘 하고 이게 민영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 민영화야? 아니요. 이건 전기는 민영화 아니지. 우리 동네 그냥 전기회사 다 있고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그런 거 말고 그냥 개인 이제 사업자들이 막 할 수 있게 된 게 민영화인데, 자, 1998년 until이면까지잖아. 1998년까지 이때 동유럽의 이 민영화 과정과 하나 더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실행인데 무엇의 실행이요? Market economy. 요게 바로 시장 경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산국 공산주의에 반대되니? 자, 이런 시장 경제의 실행. 이게 progress 했습니다. progress가 뭐 하는 거냐? 이런 동사는 너희가 알아줘야 된다. 진보하다, 발전하다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 전진하다거든. 발전했다는 거지. in fit and start. 요거는 모르는 표현이니까 너희가 좀 알아둘게. in fit and start는 단속적으로야. 그러니까 완전 자유롭게가 아니고. 국가에서 그래도 요거는 돼, 요거는 안 돼 이렇게 좀 단속적으로 이것이 발전을 했대, 진행이 되었대. due to가 나오는구나. due to는 뭐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죠. 그래서 똑같은 걸로는 because of죠. because랑 아니고 because of나 뭐 owing to 라는 전치사 있어. 뭐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야. 뭐 때문에? all sort of political, 자,
모든 종류의 sort는 종류거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정치적인 그런 조치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조금 한정적으로 단속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주고 막 그랬었대. 98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과 이제 90년대에 막 본격적으로 수교 맺고 이러면서 무역도 확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수교 맺기 전까지는 공산국가니까 우리는 수교도 안 맺고 거래도 안 하고 막 이랬던 시절에서 90년대 초에 이제 우리나라가 수교도 맺고 이러면서 막 경제 그리고 90년대 후반 막 들어서면서 중국도 갑자기 완전 확 풀리면서 그때부터 많이 바뀌었거든. 자, 그러나 1998년 즈음이야. 바이를 붙이면 98년 즈음에 그 지역이 region이 지역이죠. 그 지역은 원래 characterized는 뭐를 특징으로 하다야. 그래서 그걸 수동태로 써서 be characterized by 하면 땡땡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다. 이 말은 그냥 뒤에 거를 특징으로 하다야. 그러면 98년 즈음에 그 지역이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지 봅시다. 뒤에 게 특징인 거다. 어떤 특징이 나타났어? Strong private sector. 그러니까 강력한 아까 private가 사적인 민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민간 부문, 섹터, 부문. 그러니까 강력한 민간 부문, 그리고 또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 이런 게 이제 특징으로 나타났다는 거지.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의 특징이 확 드러났네. 자, 이것이 트리거 했대. 우리 트리거라는 말 들어봤니? 원래 방아쇠야. 총 이렇게 딱 방아쇠 당기면 총이 발사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동사로는 유발하다야 촉발시키다 이런 뜻이지. 자, 이것이 유발했습니다. 뭘? Economic boom. 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붐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붐이 일었다 이러면 경제가 확 좋아진 거 호황. 그게 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이 경제 호황을 유발했다는 거지. 경제적으로 붐, 폭발하는 거야. 확 터진 거지. 경제 호황을 유발했습니다. 자, nevertheless 저런 거 연결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동유럽의 사례를 본 거야. 그치? 중국과 동유럽, 걔네들은 이렇게 시장 경제 들여놨더니 엄청 경제적으로 확 성장을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좀 반전이 있나 보다. 자, this cannot be the whole story. 이것이 whole story는 될 수가 없대. whole은 전체잖아. 전체의 스토리는 아니래. 그러면은 중국과 동유럽의 사례일 뿐 다른 데에서는 또 이게 적용이 안 되나 보지. 그치? 이게 whole story, 전체 스토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그런 whole story일 순 없대. 그러더니 나오네. 라틴 아메리카가 나오네. 남미다, 그치? 라틴 아메리카는 also free. 얘네들도 자유로워. 얘네들도 자유시장이고 free해. But except some short-lived episode. except는 뭐를 제외하고죠. 몇몇 짧게 살았더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수명이 짧았던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런 에피소드를 제외하고는 이 말이다. 일시적으로는 정말 붐 된 경우도 있기는 했나 봐. 근데 그런 일시적인 어떤 사건들 제외하고는요. has been historically characterized by 얘네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졌대? 우리 아까 be characterized by 그냥 땡땡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면 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까? slow economic growth 반대되네. 그치? 얘네들은 느린 경제 성장을 특징으로 한대. 얘들도 자유시장인데 얘들도 자유로운데 중국 동유럽은 빵 갑자기 성장 급하게 팍 하던데 근데 얘네들은 느린 경제 성장을 특징으로 해왔다라는 거야.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자, in addition 이런 것도 연결하잖아. 게다가 라고 했기 때문에 반전이 아니라 방금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느린 성장 게다가 역시 경제적으로 별로 안 좋은 그런 이야기 덧붙일게 이 말이다. 똑같은 기조의 이야기를 내가 좀 첨가할게 이럴 때 in addition 쓰잖아. 요거 대신에 어떤 거 있어? 같은 표현 이런 건 좀 알아놔야죠. moreover 게다가죠. 또 뭐 있지? furthermore 똑같죠. 게다가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거야. In addition 똑같습니다. 게다가 that region 그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 얘기하는 거지. 자, 그 지역은 has 가지고 있대. relatively 하게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지.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을 갖고 있대. 이게 되게 많이 났나 봐. 높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왜 출생률이 높으면 경제에 뭐 안 좋아? 자, 그래서 그 결과 그 나라의 wealth per person growth가 이게 뭐지?
웰스가 부자나 재산, 그지? 근데 per person이면 인당, 그지? 개인당, 한 명당 부. 그 한 명당 부의 성장. 생각해봐.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총 재산 이만큼, 그러면 인당 얼마 그렇게 나눌 때 그 인구가 너무 많아버리면 어떻게 돼? 인당 그 액수가 적어지겠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출생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서, 그래서 인당, 개인당 부의 성장, 아 그거는 현저히 상당히야. Remarkably하게 현저히 slow 느렸습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 돈 좀 작년보다 더 많이 벌었다 싶어도 아기는 또 더 많이 태어나서 나누기 인구수 해버리니까 아 1인당 그러면은 부의 성장률은 별로네, 느리다라는 거야. 언제? 98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그랬었대. 자, this is true of, 이건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This is true of는 이것이 땡땡에도 적용되다야.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그거를 is true of 저렇게 표현을 해. 어디 어디에서도 이게 진실이다 이 말이니까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된다는 건데, 자 이건 모든 라틴 아메리칸 나라에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래. including 뭐를 포함하여 잖아. 브라질을 포함하여. 브라질도 그렇더라. 자, despite 우리 이런 거는 표시해야지. 얘 전치사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으로는 우리가 in spite of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땡땡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의 전치사야. 시험에는 뭐로 잘 나오냐 하면 그런 같은 뜻의 접속사 although나 though 내놓을 수 있어. 이걸로 바꿔 써도 돼 지금? 당연히 안 되지. 왜냐하면 얘는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 although를 쓸 것 같으면 뒤에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 문장을 이끌어야지. 근데 despite, in spite of 이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아니라 명사 올 거야. 뒤에 봐봐. The enthusiastic media reports. 이게 문장이냐? 단어 길다고 해서 이게 문장이야? 문장 아니야. 주어 동사 있는 꼴이 아니라 그 국가에 관한 열정적인 미디어 보고. 문장 아니잖아. 동사 없어. 뭐입니다. 합니다. 없어. 그래서 그냥 명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전치사 despite가 맞다는 거고, 아니면 in spite of라고 써야 되는 거고, though나 although 안 됨. 요거는 표시한 게 해놔라. 시험에서 도우냐 디스파이트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뭐에도 불구하고 enthusiastic 하는 거는 열정적인입니다. 열정적인 미디어의 여기서 뭐 리포트 보도 같은 거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치? That country는 어느 나라 말하는 거야 지금? 그 나라에 관한 미디어들의 열정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어느 나라? 뭐 중국 얘기 아니야 지금? 어느 나라? 하나잖아. That country 하니까. 소윤아 어느 나라? 브라질 얘기하는 거야. 브라질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뭔 소린가 싶지. 이게 잠깐 쌤이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주면, 쌤은 다 이 시대를 살아봤잖아. 그래서 기억이 나거든. 브릭스라는 이런 단어가 막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 막 주식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새롭게 이제 경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 투자를 해야 돼. 이러면서 나라들 이름을 따서 브릭스라 그랬거든. 얘가 바로 브라질의 B야. 그리고 요 R은 러시아의 R이고 얘는 인도의 인디아 할 때 I고 C는 어느 나라겠어? 차이나겠지.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후반 되고 2000년대 초반 되고 막 요랬던 시절에 기억이 생생하거든. 2000년대 한 초반이었을 거야. 2000 한 중순 5-6년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한창 막 브릭스를 주목하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이 나라들 지금 떠오르고 있어 라고 했던 이봐 거기에 선봉해 있던 게 브라질이었다니까. 근데 결국은 어땠어? 지금 봐봐. 브라질 막 영 꼬꾸라졌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열심히 막 매체에서 이렇게 막 브라질 띄워주고 이랬거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뭐 이 나라들 주목해야 돼 이러면서. 신흥 경제국이야. 그래서 이렇게 띄워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포함해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은 다 좀 이런 상태였다. 됐죠? 자, 3번. 성별 사회적인 역할.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라서 부여된 사회적인 역할이 과연 있는가? 혹은 그게 정말 문화마다 다 같은가? 뭐 이런 이야기야. 자, men and women. 남성과 여성들은 are often assigned. 원래 assign은 그 배당하다, 할당하다거든.
어떤 일 같은 거니 요만큼에 넌 요만큼에 뭐 이런 식으로 부과하다 할당하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썼으니까 할당된다 할당받는다는 거지 종종 역할을 할당받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종종 역할을 할당받는데 for various social, political, or historical reason 어떤 이유로 그럴 때 우리 전치사 for 쓰잖아 for the reason 하면 그러한 이유로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이유로 다양한 사회적인 아니면은 정치적인 아니면은 역사적인 그런 이유로 역할을 할당받는다는 거야. 자, when these factors 이러한 요소들이 adequately는 적절하게 근데 in 붙었으니까 얘는 부적절하게겠죠.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부적절하게 understood 되면 수동태네 역시 이해되면 그러니까 잘못 이해되면 이러한 요소들이 부적절하게 이해가 될때 they can appear 여기서 they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앞에서 언급한 그 역할들 그거 말하는 they야 그러면 그 역할들은 appear to 나타나다 appear 뒤에 to 부정사가 있을 때는 이 appear 그거 seem 하고 똑같아 seem to 뭐지? 뭐뭐처럼 보이다잖아. appear to나 seem to는 뭐뭐처럼 보이다다. 뒤에 to 부정사 씁니다. 둘 다. 자, 그러면은 그 역할들이 뭐처럼 보인다? to be quite, 일단은 to be니까 in 것처럼 보인다. arbitrary 하는 거는 좀 임의적인. 그러니까 좀 꽤나 임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임의적이라는 말 알지? 고정된 거 아니고 어떨 때는 이거였다가 또 어떨 때야 임의로 좀 자리 바꿔볼까 하잖아. 임의적인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는 거지. 가변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제야.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그러니까 뭐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인 이유로 남자, 여자 역할 이렇게 할당받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런 요소들이 좀 잘못 이해되면 그거 꽤 임의적이야. 바뀔 수 있어라는 이야기야. 자, 볼게. 바로 예시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근데 although로 또 시작하네. 뭐야? though나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일지라도 이번엔 접속사 썼네요. 그러니까 이건 despite로 바꿨으면 되겠냐? 안 되지. despite는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라서 지금 문장이 끌고 있네. 뒤에 봐. 주어도 있고 여기 동사도 있고 문장이야. 그러니까 although를 써야 되겠죠. 비록 sewing clothes for the family is thought of as women's work in North America. 여기까지가 although 절이었어. 비록 뭐일지라도 sewing clothes가 sew가 뭐냐 하면 바느질하다야. 얘가 원형이 SEW다. 발음은 sew이고요. 바느질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바느질하는 것이 지금 although절에 주어네. 근데 옷을 바느질하는 것 그랬는데 for the family니까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바느질하는 것은 is thought. 여겨진다다. 그치? 생각되어집니다. of. 근데 뭐로 여겨지냐면 as women's work로서. 전치사 예제는 로서니까 여성의 일로서 여겨진대. 어디에서요?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에서는 그렇대. Most men have never operated a sewing machine or made a purchase in a fabric store.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때? 여기에서는 have never PP니까 해본 적도 없다. 그지? 현재 완료의 경험이죠. operate 해본 적도 없어요. sewing machine이면은 바느질 기계가 뭔데요? 재봉틀 말하는 거야.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예 재봉틀을 operate. 그러니까 돌려본 적도 없다는 거야. 재봉틀을 이용해 본 적도 없거나 아니면 made a purchase도 해본 적이 없죠. 요 5월은 지금 PP 두개 연결하네요. 여기 있는 have PP에서 PP, 얘도 PP.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해본 적도 없다. Make a purchase, 구매하다죠. Purchase가 구매잖아. Fabric store에서 포목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옷감 팔고 뭐천 파는 그런 가게죠. 그 포목상에서 아예 구매조차도 해본 적도 없다. 이거는 여자 일, 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 근데 올도절이었다? 비록 그럴지라도, North America에서는 비록 그럴지라도, 근데 어멍, 누구들 사이에서 이 말이죠, 어멍은. 에콰도르인이네. 에콰도르의 남자들 그리고 전통적인 호피 뭐족 이름이야. 아리조나에 있는 호피족 있나 보자. 전통적인 그 호피족들 아리조나의 호피족들 이들 사이에서는요. Men are the spinners. 남자들이 스피너이고 위버이고 테일러 이래요. 이뭐 하는 사람이지? 스피너하는 거이 원래 실을 이렇게 잡는 거야. 돌려갖고 실 뽑아내는 거. 그거 하는 사람이야. 그거 남자들이 하고요. Weaver 비슷해. Weave도 이렇게 배틀로 이렇게 배를 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배 짜는 사람 테일러는 뭐더라?
선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잖아. 재단사, 양복쟁이 뭐 이런 사람 테일러라 그러지. 아, 이런 거 주로 남자들이 한대잖아. 그러니까 반대다, 그지? 같은 일에 대해서도 뭐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는 그 성 역할이라는 게 다르네. 그러니까 임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또한 나왔다. 비슷한 예시 또 나올 건가 봐. 또한 호피족들 가운데는요, women, 여자들이 are the potters, potter입니다. potter, 옹기장이야, 옹기장이. 팟하는 게 왜 이렇게 토기잖아, 토기. 그치? 흙 빚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릇 만들고 하는. 여자들이 옹기장이고요. Not the man, 남자는 안 한대. 근데 however, 그러나 US culture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이다, 그치? 미국 문화에서는 both men and women, 남자들과 여자들 둘 다가 both A and B다, 그치? A, B 둘 다죠. 남자들, 여자들 둘 다 can become potters, 옹기장이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나라마다 문화마다 지금 다르다 이야기 계속하네. 자, 이거 붙었다. Moreover, 게다가 그랬으니까 뭐야? 나 똑같은 이야기 하나 덧붙일게. 또 이제 뭐 나라별로 혹은 문화별로, 그지? 성역할도 뭐 얘는 이런데 쟤는 저렇고 하는 이야기 또 한 개 덧붙이겠다는 거야. 게다가 women in the US society,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의 여자들이 주어야. 그러니까 요거는 수일치는 한 게 봐줘. 바로 앞에 있는 society가 주어가 아니라 women은 복수잖아 얘들아. woman의 복수, women 복수라서 얘 has가 아니라 have 썼거든. 요런 건 수일치 챙기자. 자, 미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have been virtually excluded. 얜 동사 꼴도 좀 볼게. 일단 have been 그리고 pp 꼴이야. 이게 뭐지? have pp면은 현재 완료라는 시제야. 아, 그런데 be pp는 수동태야.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합쳐 놓은 게 바로 have been pp죠. 그러니까 시제는 현재 완료인데 그걸 수동태로 썼다고요. 현재 완료 시제를 수동태로 쓴 거. 그러니까 요런 거는 빈 같은 거 한 개 쓱 빼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excluded를 excluding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오답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빈을 빼서도 안 되고요. 얘를 무슨 ing 꼴 같은 걸로 써도 안 되고요. 됐어? 그러면 해석은 include의 반대 exclude. include가 포함시키는 거니까 exclude는 배제하는 거겠지. 포함 안 시키는 거 배제하다거든. 그러니까 그걸 수동태로 썼으니까 여자들이 배제시킨 게 아니라 여자들이 배제 되다라는 수동태야. 근데 그걸 이제 현재 완료로 배제되어 왔다. 아, 이 정도의 해석이 되겠지. 미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배제되어 왔습니다. From 뭐로부터 배제되었다고요? 여기도 또 중요한 관계 나오네. A number of야. The number of가 아니라 A number of래. The를 쓰면 안 돼. 뜻 달라져. A number of가 뭔데요, 소윤아? A number of가 뭐더라? 몰라요. many요. 수가 많은 이잖아. 얘 그냥 many의 뜻이야. 아, the number of 하면 그럼 뜻이 달라지나요? 다르지. the number of는 땡땡의 수라는 뜻이잖아. a number of는 그냥 many야, 많은. 그래서 a number of 뒤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가 오겠지. 이게 many니까. 그지? 얘는 많은 이란 뜻이야. 수가 많은. 자, 그래서 수많은 occupations로부터 여자들이 배제되어 왔대. occupations가 뭔데요? 직업이요. 너희도 나중에 이제 뭐 영어로 예를 들어 어디에 뭐 name 그러면 옆에 이름 쓰고 address 하면 주소 쓰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occupation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러면 직업 쓰라는 거야. 알았어? occupation. 자, 그러면 수많은 직업에서 배제되어 왔고 such as는 뭐 같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for example하고 똑같아. such as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이요? 뭐 같은 거요? jockey. 자키 들어봤니? 자키는 그 말 타는 기술을 말하는 거다. 말을 타는 그 말을 모으는 기술. 자키. 자키라든지 또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엄파이어 심판이야. MLB. 메이저 리그 야구 심판과 같은 그런 직업에서는 여자들이 배제가 되어 왔대. even though는 우리 앞에서도 많이 봤던 although나 그냥 though랑 같은 거야, 얘. 그니까 비록 뭐뭐이지만 하는 그거잖아, 그치? although 아니면 그냥 though, even though 다 똑같아요. 비록 뭐일지라도, 비록 남자들이 have no particular biological advantage, have no니까 안 가지고 있다잖아, 그치? 비록 남자들이 particular 어떤 특정한 이 말이죠. 어떤 특정한 biological 하면 생물학적인 이 말이잖아.
어떤 특정한 생물학적 이점을, 어드밴티지는 장점, 이점이지. 이점을 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over 붙이는 거는 누구에 비해서 이런 뜻이야. 여성들에 비해서. 근데 in, ing 나왔네. 뭐 in은 전치사니까 in이든 on이든 by든 전치사니까 그 뒤엔 당연히 동명사 꼴을 쓰는 거 알겠고요. 그래서 in, ing가 무슨 뜻인데요? 뭐뭐 함에 있어서 이런 뜻이야. 더 쉽게 그냥 해석할 때는 뭐뭐 할 때 이래버리면 돼. 뭐를 할 때, 뭘 함에 있어서 perform, 이거는 수행하다지. These jobs를, 그러니까 이러한 직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에 비해서, 여성보다 이런 뜻이 있어. over이 뭐뭐 보다. 그러니까 여성보다, 여성에 비해서 남자들이 뭐 특정한 생물학적 이점? 이런 걸 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 야구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더 뭐 근육이 많아야 됩니다. 뭐 딱히 그런 건 없잖아 심판인데. 그지? 말 타는 기수, 그 뭐 몸 가볍고 작은 사람이 오히려 더 유리한데. 그래서 이런 직업은 딱히 남자들이 생물학적 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뭔가 문화적으로 미국에서 여성들은 이런 직업에선 또 배제되어 왔다. 그러니까 사회마다 문화마다 성별의 어떤 역할 뭐 이거는 달라요다. 그지? 임의적이에요. 달라요. 됐어?